선물 되게 잘 사줘요. 아, 그것도 경쟁심이 있구나. 그냥 사달라고 그러면 이 아이의 자존심도 허락을 안 할 수도 있어. 내가 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 생일인데 나 뭐 이거 필요한데 사줄 수 있어? 아님 말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게 이러면 그게 와 있어. 다르게 쉽네. 다르게 쉬워. 다르게 쉬워. 저를 좀 잘 다뤄요. 내가 빨리 사줘야겠다. 내가 이겨야 되겠다. 내가 빨리 사줘야지. 이런 마음이 갑자기 확 생겨요. 택배가 아니고 다 땡스를 자기가 들고 와야지. 들고 그냥. 미로 씨가 또 탄탄한 몸매로 세계인들의 인정도 받은 적이 있죠. 제가 콘서트 저희 할 때 이제 조금 이제 노출이 있어서 진짜 독한 마음을 먹고 운동을 했어요. 머슬맨이었 줄 알았어요. 제대로. 네, 정말 제대로. 몸이 장난 아니에요. 그 짜장면 냄새 맡고 닭가슴살 먹고 막 이럴 정도로 세 달 동안 독하게 해서 계속 콘서트 무대에서 이제 그 약간 노출이 있었는데 해외에 있는 그 잡지사에서 보고 아. 무슨 복근 뭐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제가 아시아인 최 유일하게 저만 뽑아서 선정이 됐어. 세시한 복근 중에 뽑은 거예요. 이게 복근. 이 복근 정말 대단한 복근이네. 그때 순위에 누가 있었어요? 저스틴 비버. 많았어요. 진짜 열심히 만들었어요. 어때요? 이 모습 봤을 때 그때도 꼴뱅이 싫었어요? 저는 옷을 왜 벗어? 이러면서 뭘 또 저렇게까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 저희는 진짜 시간이 없어서 VCR 나온 동안 옷을 퀵 체인지를 하잖아요. 저는 빨리 옷 갈아입고 이렇게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얘는 옷 진짜 빨리 갈아입고 푸시업을 그 순간에도 아니 그럼 여기 그때 그 무대에서 이걸 보여주고 그때 키는 뭐 보여줬어? 저요? 노래랑 춤. 노래랑 춤. 노래랑 춤 장기 정도? 이거 주로 미로 씨만 겹쳐. 캐릭터 안 겹치죠. 저는 제 갈 길이 있으니까. 우리 저 민호는 사실 그냥 남자들끼리만 방송하면 그냥 옷통 벗고 방송하고 싶겠어. 얼마나 지금 과시하고 싶겠어. 그래. 먹고 하자. 난 자신 있으니까. 마무리가 되는 거야. 리더 캠 요즘 뭐 새로운 분야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고요? 전 원래 요리 만들어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혼자서도 만들어 먹는 거 되게 좋아하고 조리법은 쉽게 재료는 조금 특이하게 이런 거를 좀 위주로 그래서 이제 레몬 딜 버터나 쪽파 크림 치즈 순두부 열라면 이런 게 다 이제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반응이 좋아. 레몬 열라면 맞아요. 그게 레몬 딜 버터요. 레몬 딜 버터? 딜 그 허브 종류 있잖아요. 딜 그거랑 레몬 제스트 내서 버터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레몬 맛 나는 버터로? 네. 그래서 빵에도 발라 먹고. 아, 그 여기 아직 뉴스거리에 등장할 만한 걸 많이 하네. 신기하네. 그리고 김홍주도 그거는 정말 우연히 만들어진 거예요. 술자리 하다가 토닉 워터가 뚝 떨어져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홍차랑 소주를 섞어 마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개를 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걸 본 이제 주류 회사가 음료 회사에서 콜라보를 같이 해보자. 야, 뭘 해도 다 그거 연결이 되잖아, 진짜. 뭘 해도 돈을 벌 그래서 그 맛을 첨가한 토닉 워터가 지금 나와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잘 팔린대요? 그 음료 사장님께서 직접 SNS에 올리시면서 첫날 7천 박스가 나갔는데 7천 박스? 네, 7천 박스. 그 출시할 때도 진짜 6개월이 넘게 걸렸어요. 이거 나올 때까지 샘플 그 테스트 맞아. 하느라 잘 만드니까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유, 예. 우리 저기 SM이 나온 최초의 그 해병대 출신 아이돌입니다. 민호. 이거 쉽지 않은데. 그 이찬혁이가 그럼 후배네. 선임이죠. 이찬혁이가 그래? 네. 네. 먼저 갔어? 일찍 갔고 저는 거의 나이가 다 차서 그래? 네, 그 입대 결심은 어떻게 해? 그거 쉽지 않은데. 군 입대 전에 영화를 찍었는데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이라고 네, 김영민 선배님이랑 같이 찍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전쟁 영화다 보니까 겨울 바다에 들어 입수를 하고 막 나와서 그 이제 비를 맞고 정말 너무 힘들게 찍어서 멘탈도 강해지고 약간 군인 정신도 좀 생기고 하면서 이거보단 쉽겠지 지원해봐도 되겠다 해서 그래서 제가 직접 쓰게 됐죠. 근데 첫날은 그냥 이렇게 훅훅훅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정말로 두 번째 날 딱 후회를 했어요. 영화가
영화는 개꿀이었다. 두 번째는 어떤 훈련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약간 피곤한 상태에서 갔는데 둘째 날에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진짜 밤을 꼴딱 센 거예요. 정말 꼴딱. 제가 이거 아닌데 하고 정확히 딱 일주일이 끝나면 자 이거보다 더 힘든 과정이 있으니까 나갈 사람 손들어라. 그래, 정말 몇 명이 손들어요. 그때 손 들고 나가요. 네. 진짜 손 들고 나갈까? 그래, 근데 진짜 이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해병대 간다고 많은 앞에 그 기자분들도 오시고 저희 어머니 울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나와서 왜 나오셨어요? 힘들어서. 그냥 열심히 하고 왔는데. 민우 성격이 또 안 맞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잘 알아. 그래도 이거 참고 버티면 좋은 날이 오겠거니 하고 참고 이제 훈련을 받았죠. 야, 나왔었으면 진짜 레전드 될 뻔했다.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남자는 그때 손든 사람들이. 아, 그것도 맞네. 그거 다 나오고 싶거든. 이거 하기가 어려워요. 아 군대에서 말이죠 남다른 승부욕으로 남긴 기록이 많다고. 제가 이제 이 UDT 친구들이 공수 훈련을 해병대로 와서 받아요 훈련을. 그래서 UDT 친구들이랑 하필 같은 기수에 제가 이 공수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봤는데 3km 오래 달리기 체력 테스트 통과해야 가는데 너무 잘 뛰는 거예요 UDT 친구들이. 우리 요 안에서 내가 1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야 이거는 내가 지겠다. 그런데도 이를 진짜 악물고 막 뛰고 있는데 이게 안 해버릇한 거예요. 호흡도 막 진짜 막 막히고 죽겠다. 너무 오버페이스를 했다 했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저희 이제 그 교관님들이 화이팅! 너밖에 안 남았어! 너가 해야 돼! 화이팅! 막 이러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초반 동료들 다 나가 떨어지고. 네, 나가 떨어지고 저만 남으니까. 너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서 UDT 애들 사이에 제가 막 뛰고 있었어요. 근데 또 거기 UDT 간부님들이 계신데 니노 해병단 치면 안 되지 하고 애들이 진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와 하고 뛰어간 거예요. 근데 저도 와 하고 해가지고 들어가서 제가 이제 4등으로 들어가고 그 뒤에 들어온 UDT 친구들 혼나더라고요. 간부님한테. 근데 이게 군대에서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제가 들어 누웠어요. 누워 돼, 누워 돼. 근데 누워 있으라고 간부님들이 누워 있어. 물을 바로 갖다 주시고 내가 그냥 여기 편히 누워 있어.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렇게 누워 있었고 네, 그랬죠. 정말 저 진짜 다음 생에 태어나면 진짜 군인으로 태어났으면 하는 거. 정말 다음 생에 군인으로 태어나서 이튿날 후회하는 거 아니야? 저는 이게 적성에 안 맞을 줄 알았는데. 적응되니까 정말로 너무 몸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순간적으로 여기 조금 더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 잠시나마. 근데 그 얘기를 이제 회사 매니저 형들이랑 했을 때 제정신이냐? 그걸 또 미친 거 아니야? 그 생각을 바로 잡았죠. 너무 적응을 잘해서. 네, 민호 씨 군대 있을 때 키한테 서운한 적 있었다고요? 아, 제가 군대를 가니까 몸적으로도 지치고 정신적으로 좀 지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막 가족 생각이 나고 특히 막 멤버들도 생각이 엄청나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 형이랑 키도 같이 군 생활을 하고 있어서 이제 우리 휴가를 맞춰서 한번 보자. 너무 보고 싶다. 진짜 보면은 진짜 꽉 안아서 눈물이 나올 정도로 보고 싶어서 몇 번 연락하고 몇 번 했는데 안 봐주는 거예요. 안 만나줘서 결국 키 빼고 온유 형이랑 태민이랑만 봤어요. 톡에 그 알람이 없어졌는데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휴가 때 왜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저녁하면 우린 디폴트로 만나게 돼 있는데 뭐하러 휴가를 맞추냐. 어차피 만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저는 진짜 이해가 간다. 그래서 대충 요 정도 얘기했을 때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정말 계속 요구했어요. 진짜 반복만 보자. 그냥 답장을 안 했어요. 저는 귀한 시간에 혼자 있고 혼자 누워 있고 혼자 밥 먹고 이게 너무 저는 필요한 시간만 나만의 시간. 저는 그 시간을 함께 하고 싶었어요. 나보다 달라. 너무 보고 싶어서. 귀와 그 그룹 활동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예요? 아 이거는 장점이자 단점인데 안무 습득력이 정말 제가 봤을 때 아이돌 중에 1등일 거예요. 답이야. 한 번 보면 외워요. 최고지. 복사기구나. 한 번 보면은 진짜로 바로 알아요. 그래서 정말 경이로울 정도로 어제 나온 음악을 오늘 출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안무 복사 신기하다.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럼 저희가 이제 콘서트를 하면은 이제 많은 곡수를 하잖아요.
빨리 외우니까 먼저 이미 다 외운 거예요. 아. 빨리 다 외웠어. 근데 그럼 다 하고 혼자 가서 쉬고 있어요. 그럼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안, 머리가 안 따라, 몸이 안 따라주니까 저기 앉아있는 모습 보면 또 얄미워. 항상 마지막에 한 번만 제발 맞춰주십시오. 부탁을 해야 하고 이제 한번 와서 해주는 거예요. 저 딴에는 진짜 집 가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가면 사기가 너무 떨어져요. 사기가. 그 팀인데 그래도. 근데 진짜 너무 빨리 외워서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또 얄미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쪽으로 천재인지 몰랐어. 천재네 진짜. 진짜 빨리 외워요. 자 우리 저기 키 씨가 민호가 승부욕이 이제 강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순간 이득 보는 경우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인데 생일 때 민호 선물 되게 잘 사줘요. 아, 그것도 경쟁심이 있구나. 그냥 사달라고 그러면 이 아이의 자존심도 허락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 생일인데 나 뭐 이거 필요한데 사줄 수 있어? 아님 말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게 이러면 그게 와 있어. 아. 저를 좀 잘 다뤄요. 내가 빨리 사줘야겠다. 내가 이겨야 되겠다. 내가 빨리 사줘야지. 이런 마음이 갑자기 확 생겨요. 택배가 아니고 다 땡스를 자기가 들고 와야지. 들고 그냥 늦을 때 그리고 그걸 여는 거를 꼭 자기 눈으로 봐야 돼. 근데 또 이 사주는 이유 중에도 또 하나가 리액션이 진짜 그래. 좋아요. 진짜 그 아기들 장난감 선물 받은 것처럼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예 네, 너무 그래서 막 해주는데 또 귀도부터 해주죠 뭐. 해줬죠. 근데 저번에 막 골프채 세트 내 해달라고 장난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해줄게 이렇게 했는데 가격을 딱 듣자마자 그냥 쌍욕이 날라오더라고요. 그럼 그 청소기 너희 해결이 안 돼. 혼수도 아니고 누가 이런 걸 하지. 자 이수만 씨도 부담스러워한다는 과연 열정돌 민호 네. 요즘 연기 열정을 보태우고 있다. 연기 올라가는 예정 됐었는데 네, 또 제가 작품을 찍어서 곧 나올 예정이에요. 드라마 더 패뷸러스라고 패션 드라마 얘기고 패뷸러스 그 중에서 이제 포토그래퍼 잘 어울린다. 네, 넷플릭스는 한 번에 이제 다 찍고 한 번에 공개잖아요. 맞아, 맞아. 얼마 전 좀 신기했던 게 이거를 배우분들이나 이제 스태프분들을 미리 볼 수 있게 시사했구나. 제 아이디에 링크를 보내줘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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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핀 코드를 입력하면 미리 볼 수가 있어요. 그 어플 안에서? 그 어플 안에서. 유튜브 일부 공개처럼 보내주세요. 근데 그거 풀로 다 보내줘서 모니터를 다 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보기도 신기하더라고요. 만족했구나. 아주 뭐 잘 될 것 같네, 그지? 재밌을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여기까지. 잘 되나. 네, 민호 씨 네. 작품에서 네. 배우랑 뜨겁게 썸을 탔다는 썸이 또 이렇게 돌다 그래? 진짜로. 아니 이게 배우랑 썸 탄 게 아니고 제가 그 이제 사극 화랑이라는 드라마를 찍었는데 말이랑 그래 말 아무래도 뭐. 슛 들어갈 때 말고 제가 계속 예뻐해주고 막 말도 걸어주고 같이 산책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 저한테 애정 표현을 계속 하는 말이 네. 애정 표현을 어떻게 혓바닥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몸을 계속 저한테 비비는 거예요. 비비는데 레디 액션에 계속 비비는 거예요. 그래서 NG가 나는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촉박하니까 일단 그냥 갔어요. 푸샷이니까 그냥 가자 했는데 뭐 바스트 짤 때, 타이트 짤 때 다 그렇게 비비는 거야, 얘가. 야, 그럼 어떻게 네. 비볐는지 한번 봅시다. 네. 어디서 본 적이 있었나? 니들이 화랑이라고? 뭐 아닌 말고. 저 친구도 인수 친구야. 합시다 한 판. 뭐 아닌 말고. 합시다 한 판. 계속해봐. 좀 봐봐, 옆에. 어, 저 웃고 있어. 웃고 있어. 잇몸 만개하고 정말 보고 싶겠다 한 번씩 그래. 약간 눈빛에서 약간 사랑이 좀 느껴질 정도였어. 저는 약간 시간이 지났을 때는 말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뭔가 친구 같은 느낌으로 말은 안 하더라도 눈빛으로 뭔가 이게 보내니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푹 빠졌네. 완전 푹 빠졌어. 왜냐면 키는 맨날 툭툭대는데 저 말이 막 비벼주니까 얼마나 좋아. 네. 출발 때 보지도 않고